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헌터파 영상 최초로 바다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어디로 갈까요?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뭘 할 거냐, 옛날 어르신분들이 드셨던 메뚜기를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식용 메뚜기는 벼메뚜기입니다. 다른 방아깨비나 삼서구 메뚜기, 뭐 팥쭝이 등등, 자 이런 메뚜기들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벼메뚜기가 가장 들리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벼메뚜기 외에 다른 메뚜기도 싸그리 잡아서 종류별로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아삭아삭.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메뚜기가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요즘 베도라치 농어에 이어서 아주 단백질 덩어리들만 먹고 있어요. 아주 쓸데없게. 우선 메뚜기를 먹으려면 메뚜기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자 여러분, 지금 메뚜기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긴팔, 긴바지에 양말까지 완전. 자 왜 이렇게 하냐면요, 진드기입니다. 강원도에서 진드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진짜 진드기에 물려서 채널 삭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제가 촬영을 하다가 채널 삭제가 되는 거는 괜찮습니다는 구라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곳이 오늘 촬영하는 장소입니다. 그쵸, 여기 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제가 굉장히 두꺼운 장갑을 지금 착용하고 있거든요. 라텍스 장갑이 굉장히 두껍죠? 예, 메뚜기랑 메뚜기는 다 잡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아볼게요. 메뚜기를 잡을 때 이렇게 발로 풀을 이렇게 한번 뒤적거려주세요. 자, 방금 메뚜기 한 마리 뛰었죠? 너무 빨라. 아, 이쪽에 메뚜기 한 마리 있는데. 아니야, 먹고 싶지 않아. 와, 요새 메뚜기들이 날라다녀요. 얘는 진짜 잡기 힘든 메뚜기인데. 왜냐면 엄청 빠르거든요. 보세요. 보이시나요? 아, 놓쳤다. 이 새끼 오늘 내가 잡는데. 와, 진짜 빠르다. 야 꺼져 밀잠자리. 자 제가 원하는 메뚜기 한 마리 있는데, 자 벼메뚜기는 아니고요, 벼메뚜기랑 좀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자 킵 들어가 있어. 개인적으로 저는 벼메뚜기는 일단 맛있으니까 쟤 날라다니네다 잡아줄게. 진짜로 천천히 가자. 천천히 괜찮아요. 귀가 그렇게 밝진 않아. 천천히만 가면 돼요. 귀도 밝아. 사실 제가 잡고 싶은 거는 이런 날아다니는 녀석이 아니라 방아깨비에서 좀 뚱뚱한 형태로 생긴 섬서구 메뚜기예요. 이게 굉장히 잡기도 쉽고 어렸을 때 돋보기로 태워 먹어봤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아 쟤 크다. 얘 잡을 수는 있겠는데 큰데? 먹을 수 있을까? 근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잡아야지. 근데 못 잡을 것 같아. 뭔 개소리야? 천천히 천천히. 개빠르다. 자, 여러분 섬서구 메뚜기입니다. 제가 먹고 싶어 했던 섬서구 메뚜기. 자 이게 바로 섬서구 메뚜기예요. 많이들 보셨죠? 이제 이렇게 잡고 있으면요, 입에서 약간 독샘 같은 걸 뿜어요. 지금 얘 다리로 저 밀치는 거 보세요. 귀엽죠? 가자, 먹히러 가자. 땅벌 건드렸어요, 땅벌. 아, 섬서구 메뚜기 큰 사이즈 있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점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잡아야지 근데. 내가. 오케이. 커서 얘는 단백질이 진짜 많겠다. 얘는 맛있겠다. 벌써 통통하다. 섬서구 한 마리 더. 섬서구가 아주 깔려 있어요. 저 날라다니는 새끼 꼭 잡아야겠어. 날라다니는 애들 중에 되게 큰 부류에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자세를 못 잡고 있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잡은 것 같은데? 잡았다. 잡았습니다. 드디어 날라다니는 새끼 잡았습니다. 킵. 그동안 잘 날라다녔지? 넌 뒤졌어요? 굉장히 큰 방아깨비나 풀무치 같은 것도 좀 잡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섬서구 내가 씨 말린다. 이 섬서구야. 여러분 거대한 방아깨비를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항상 이 잔챙이들은 잡지 않을게요. 지금 이미 잔챙이들 많이 잡았어요. 네, 갑자기 꽃매미 한 마리가 붙었죠. 옛날에는 뭐 중국매미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꺼져. 안 꺼지죠 이런 애들은. 저 멀리 꺼져. 잘가. 자 저기 보시면 날라다니는 방아깨비 있습니다. 쟤 진짜 겁나 빠르거든요. 지금 아직 안 보이시죠? 보호색이 뛰어난 녀석들이라 겁나 빨라요. 제가 신중하게 할게요. 괜찮아요. 말 계속해도 돼요. 여기 귀가 어두운 녀석들이에요. 거의 다 왔습니다. 덮치기만 하면 돼요. 지금 풀숲에 가려서 안 보이실 거예요. 야 거봐요. 귀는 안 들려요. 떨어졌다. 분명히 여기 붙어있는데. 이 섣불리 가다가 절대 못 잡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보이시죠? 이 녀석 아시죠? 방아깨비랑 되게 비슷하고 섬서구 메뚜기보다는 조금 더 큰데 약간 날라다녀서 굉장히 빠른 녀석이에요. 이 녀석도 킵! 엄청 통통한 섬서구 메뚜기다. 잡아야겠다. 안녕. 배를 보이는구나. 복종을 하는구나. 그래요. 가자. 좋은 곳으로 가자. 내 뱃속으로 가자. 적지 않게 잡았어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뭐 이 정도 잡았는데 조금만 더 잡아볼게요. 오 뭐야, 얼굴이 엄청 큰 거 뭐 하나 치고 갔어요. 지금 아가리만 왔어요. 바다가 아니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좋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일단 갔다 와서 씻지 않아도 돼요. 바다에 항상 들어가면 무조건 나와서 씻어야 되잖아요. 안 좋은 점 뭐냐면 진짜 되질나게 더워요. 게다가 긴팔 긴바지 저 진드기가 너무 무서워요. 채널 삭제보다 진드기가 무서워요. 아까 잡은 날아다니는 방아깨비예요. 잡았죠? 두 마리까지 먹어보자. 예, 맛있게 생겼다. 여러분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큰 방아깨비. 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어딜 가? 자, 제가 원하는 방아 찍는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자, 크기 보이시나요? 크다, 튼실하다. 그러니까 예련 애들 먹으려면요, 얘를 한 3일에서 7일 정도 살린 상태로 굶여야 돼요. 그래야 배설물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살짝 한번 데친 다음에 기름에 볶아서 먹어야 되는데 똥만 제거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킵! 반가워. 뭐 원래 식용으로 먹는 벼메뚜기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벼메뚜기가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쉽게 볼 수 있는 게 섬서구메뚜기 뭐 이런 거고 벼메뚜기는 사실 진짜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벼 농장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벼메뚜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얼마나 벼메뚜기를 많이 먹었으면은 먹을만하죠.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데 여기 봐요. 섬서구 넘쳐나요. 이 서구적인 놈 뭔 개소리야. 잠시만요. 지금 보이세요? 놓칠 수 없다. 놓칠 수 없어. 너 같은 놈을 어떻게 놓치니? 이 방아깨비 녀석아. 방아찍기. 킵. 방아깨비 밭인데? 이제 그만 잡아야겠다. 야, 여기는 큰 방아깨비들이 굉장히 많네요. 서울에선 정말 보기 힘든데. 자, 여러분 이런 산길 있죠? 완전 산으로 둘러싸인 이런 곳을 걸을 때는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땅벌입니다. 아까 제가 땅벌 건드려가지고 엄청 튀었죠? 땅벌 건드렸어요. 땅벌. 이렇게 튀어야 돼요. 안 튀면은 이거 땅벌 진짜 라떼입니다. 라떼요. 오랜만에 풀무치도 좀 잡고 싶은데 굉장히 공격적인 메뚜기 있습니다. 옛날에 한 채집통 안에 풀무치랑 방아깨비랑 같이 뒀거든요. 3분 뒤에 보니까요, 풀무치가 방아깨비를 들고 대가리를 싣고 있었어요. 그 방아깨비 대갈통이 없었어요. 가위 눌렸어요 그날.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면서 보려고 했는데 지금 강아지들이 짖고 난리 났어요. 저 강아지 진짜 좋아하는데 헌트 개장수가 오는 줄 알았나 봐요. 이거 분홍색 이거는요 더워서 그래요. 이거 해야 안 타고 원래 저의 피부색인 새하얀 피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는 구라예요. 이미 썩을 대로 썩었어요. 아, 너무 작다. 너무 작고 귀엽죠? 그럼 이건 지금 바로 먹을게요. 구라예요. 굉장히 많이 잡았죠? 많이 잡았어요. 요놈 새끼들 곳에 똥 싸는 거 보세요. 아주 귀엽고 예쁘다. 그래, 이렇게 계속 배설물을 싸. 내가 먹을 때 똥이 없게. 자, 이 녀석들 데리고 가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 아삭. 여러분, 깨비가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메뚜기가 맛있는 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먹지 마. 먹지 말고 그냥 놀아. 알았지? 저기 있다. 저기. 아니, 내 손 말고.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아온 메뚜기를 여기 통에다가 한 12시간 정도 넣어줄게요. 자, 왜냐면은 원래 변을 빼야 되거든요. 이 안에 있는 변을 빼려면은 3에서 7일 정도 걸리는데 얘네는 방아깨비 큰 것 빼고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12시간 정도만 두고 다음날 바로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그래, 큰 애가 참 영리하다. 먼저 나가기도 하고. 너도 좀 영리하네. 너는 껴있구나. 미안해. 여러분 이렇게 다 담았습니다. 자, 이제 12시간 밑에 보시면은 지금 배변들이 거의 없죠. 내일 일어나서 보면은 아래 배변들이 조금 깔려 있을 겁니다. 내일 이 녀석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아삭아삭아삭. 여러분 메뚜기를 잡고 원래 12시간만 둘라고 했는데 24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메뚜기들이 배설물을 얼마나 발사했는지 이 쇠끼들의 배설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배설물들 보이시죠? 저 아마 엄청나게 큰 똥은 저기 있는 방아깨비 쉐끼가 아마 힘을 꽉 줘서 넣었을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녀석들은 보통 한 3일에서 7일 정도 배설물을 빼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24시간으로 마무리 짓고 어차피 작은 애들은 배설물 필요 없으니까요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더러워 죽겠어 이 롱싸개들아. 아, 여러분 얘네들을 바로 조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을 얼려서 죽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얘네를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미안해. 자, 여러분 이 녀석들이 아주 펄펄 뛰는 놈들이라 조심해서 잡아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든 작업이 예상됩니다. 뛰지마. 뛰면 바로 튀겨버린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 옮겨놨습니다. 아주 힘든 작업이었어요. 이 녀석들이 너무 있는 힘껏 뛰는 녀석들이라. 뛰지마 다음부터. 자, 여러분 얘들 냉동실에 얼리고 잠시 후 기절시킨 다음에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려지자. 가자. 자, 여러분 6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얼려진 메뚜기들을 만나러 가요. 열어. 나와. 닫어. 자, 여기 얼려진 메뚜기가 있습니다. 얘 다 죽은 것 같아요. 부시럭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네. 불사조인 줄 알고. 자, 얘네 보여드릴게요. 짜라라. 아주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잘 얼어가지고요 죽어 있습니다. 먹기 편하게요 뒷다리를 제거를 해줄게요. 벌써 제거됐네. 버려.
뒷다리를 제거를 할 건데 너무 좀 혐오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그냥 동영상 스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는 구라예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어휴 이 엄청 잘 뜯어져요. 이게 얼려놓으니까 생으로 했으면은 아마 뒷다리 안에 있는 살이 다 튀어나와가지고요, 제 손에 다 묻고 얘네도 힘들어하고 했을 텐데 이렇게 얼려서 죽여버리니까 참 좋다. 자 여러분, 먹기 전에, 조리하기 전에 얘들 설명을 잠시 해드릴게요. 자 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큰 방아깨비 있죠? 어렸을 때 많이 잡았던 거대한 그냥 일반 방아깨비. 자 그리고 얘는 제가 어렸을 때 방아깨비 수컷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냥 지금도 방아깨비 수컷이라고 알고 있을래요. 자 얘가 이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방아깨비와 비슷하지만 작고 똥똥하게 생긴 섬서구 메뚜기인데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추베르. 자 그리고 이 녀석이 벼메뚜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보시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끝에가 여기 이거 올라가 있죠? 밑들이 메뚜기라고 해요. 밑들이 메뚜기인데 입에서 독이 나오네. 꺼져. 자 그리고 이 녀석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냥 풀밭 지나가면 왕왕왕왕 갑자기 날아가는 애들 있죠, 엄청 빠르게. 걔네들인데 팥중이라고 합니다. 이름 되게 정겹죠. 팥중이, 파라파파파팥중이. 개소리야.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13마리를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 외피에 있는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끓는 물에 살짝 넣고 젓가락으로 휘저어주는 이런 행위를 할 겁니다. 행위? 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그런 행위를 할게요. 물을 올려주시고요. 아야 아파야. 자 여러분, 지금 물이 끓고 있죠. 자 이 뜨거운 물에 메뚜기를 한 마리씩 잠깐 담가서 휘저어요. 자 이게 소독하는 거예요. 색이 살짝 변하죠.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한두 번 휘저으면 되는데 얘는 많이 휘저는 이유가 굉장히 크잖아요. 옆에 빼줍니다. 소독하자 한 마리씩, 그냥 다 소독하자, 답답하다, 독 빼주자, 몸속에 있는 나쁜 거 다 빼주자.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건지면서 생각한 건데요, 먹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다 빼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으로 오염된 거는 꺼져. 자 여러분 이제 기름에 볶아야 되기 때문에 수분이 있으면 기름이 굉장히 많이 튀잖아요. 그래서 냅킨에 수분을 좀 빼줄게요. 너는 여기 있어야지. 자 후라이팬 돌리고요. 파이어! 그리고 기름을 달궈줍니다. 끝까지 달궈줘야 돼요. 아주 바싹 익을 정도로 달궈줘야 돼요. 농장 하시는 분들이 메뚜기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한테 사이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뚜기 때 입장 다 죽여버려. 와 기름 치는 거 보세요. 와 뭐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튀겨질 줄이야. 아 이거 이따 기름 다 닦아야 된다. 굉장히 잘 익고 있는데 엉덩이가 검해진 애들이 있어요. 엉덩이가 똥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저는 라떼어요. 여러분 그 냄새가 나는데요, 굉장히 아주 록 같은 냄새가 나는데 이거 통후추 한번 쳐야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뚜기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shit the fuck이죠. 냄새를 제가 맡아보면 처음에는 좀 역했는데 나중에 점점 구수한 냄새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얘는 여러분 새우라고 오해할 수 있겠어요. 진짜 새우 같죠? 이거 섬서구 메뚜기거든요? 새우 아닙니다 여러분. 아 맞다, 여기 그 깜빡한 게 있어요. 메뚜기 먹는데 소금 없으면 라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라떼입니다. 자 여러분 앉아서 먹을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서서 들고 먹어보겠습니다. 땀 보이세요? 폭염주의보가 아니라 이제 곧 먹어야 돼서 무서워서 식은땀이에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 새우처럼 말린 요 시기 이거 섬서구 메뚜기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팥중이, 이게 그 방아깨비 수컷이라고 제가 단정 지은 녀석, 벼메뚜기를 닮은 밑들이 메뚜기, 그리고 진짜 무서운 방아깨비, 얘 때문에 라떼일 것 같아요. 저서 그럼 이 섬서구 메뚜기 먼저 먹어볼게요. 먹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밥반찬으로도 먹었다고 하죠. 바로 먹어볼게요. 식은땀 엄청 많이 나네. 새우 냄새 나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진짜 고소한데요. 맨날 잡아서 먹고 싶을 정도로 진짜 고소한데. 자 섬서구 메뚜기 한 마리 더 먹어볼게요. 야 진짜 고소한데 이거 웬일이야 지금. 뭐야 땀이 별로 안 나. 다시 엄청 많이 나요. 방아깨비가 남아있잖아요. 진짜 괜찮은데? 아 그리고 여러분 벼메뚜기가 이제 식용으로 합법화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섬서구 메뚜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간식으로 영화 보면서 먹어도 괜찮고 CGV나 뭐 그런 것에 팝콘 대신에 메뚜기 콘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소리죠? 밑들이 메뚜기입니다. 밑들이 메뚜기 먹어볼게요. 얘가 더 맛있다. 얘가 더 맛있어요. 아 이게
여러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뒷맛이 뒷맛이 엄청 써요. 군소급인데? 엄청 써요. 어금니에 조금 끼거든요. 그게 혀에 계속 닿으니까 섬서구 메뚜기는 깔끔한데 그 밑들이 메뚜기는 진짜 밑바닥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방아깨비 수컷이라고 단정 지었던 놈 꽤 큽니다. 보세요. 손가락 한 두 마디 가는데 밑들이 메뚜기보다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식음땀이 엄청 나기 시작했죠? 역시 쓴맛이 무서워. 아직 괜찮아요. 또 언제 쓴맛이 올라올지 몰라요. 오! 그냥 괜찮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얘가 날아다녀서 잡기 힘들거든요. 역시 노력해서 잡은 대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팥중이라고 하는 거죠. 팥중이. 얘도 잡기 힘든 녀석이에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오, 되게 고소하다. 벼메뚜기급이에요. 벼메뚜기급. 안 먹어본 녀석이.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라고 할 수 없죠. 와 미치겠다. 이거 목줄기에 땀 흐른 거 보이세요? 더워서 나는 게 진짜 아니라요. 이 방아깨비 들자마자 갑자기 땀이 흘렀어요. 자, 이왕 먹을 거 한 입에 먹을게요. 남자답게.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이 인터넷 보니까요 큰 메뚜기들은 대변을 3일에서 7일 정도 그냥 굶기고 먹으라고 해요. 그래야 대변이 다 빠진다고. 와 이거 볶았는데도요 처음에는 넣었을 때 되게 괜찮았거든요. 생각보다 다른 것들보다 훨씬 고소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씹다가 여러분 제 표정 보셨으면 알 거예요.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갑자기 뒤늦게 여기가 부풀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때 갑자기 이제 한 번 더 씹었는데 여기서 그 약간 똥 같은 그 똥 쓴맛 있죠? 멸치 똥 쓴맛 약간 그 롱 쓴맛이 나면서 와 이 방앗기 와 진짜 못 먹겠네요. 여러분 이 섬서구 메뚜기는 진짜 괜찮아요. 근데 이건 다시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얘는 소금에서 먹으면 정말 짭조름해요. 그리고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단백질 덩어리면 어디에 좋아요? 정력이 좋고 스태미나에 좋잖아요. 쓸데없게. 와 다른 것들 진짜 괜찮아요. 와 진짜 맛있는데 다른 것들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메뚜기들의 부분적인 종류들을 잡아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보다 괜찮아요. 해양생물로 따지자면은 군소보다 훨씬 맛있어요. 근데 딱 하나 알아둘게. 밑들이 메뚜기와 방아깨비는 아주 거지 같다는 거. 이렇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것 같고요. 정말 나중에 제가 만약에 정글에 떨어진다면은 메뚜기를 잡아서 먹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글에 떨어질 리는 없겠지만요. 오늘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태풍 모두 조심 하시고요. 그리고 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방아깨비 조심하세요. 먹지 마세요. 락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방아깨비 멸종시키러 가야겠다.